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과 선배 동료원 여러분, 그리고 김용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사의 섬 신안 출신 김문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정부의 농협이 요구한 수학기 공공비축비 방출 철회 촉구 건의안을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내적으로 물가는 폭등하고 세계적으로 곡물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국내 쌀값이 계속 떨어져 하락폭이 지난해 45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농촌과 농민들이 정부를 불신하고 원망하는 목소리가 매우 커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쌀값 폭락으로 곧 수확을 앞둔 농민들의 시름이 더욱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비료, 농약, 인건비, 유류대 등 모든 영농 자재 가격은 30% 이상 오르면서 농촌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어 쌀 산업 전체의 위기감이 크게 고조되고 있습니다. 최근 농협은 수확기를 맞아 정부에 공공 비축 및 공급을 요구하면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쌀값 상승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농민을 위한 농협이라더니 이제는 농민을 죽이고 농협의 이익만 챙기는 농협으로 전락한 지 오래지만 그래도 일말의 양심 경영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농협 경제 지주와 농협 미국 처리장 전국협회는 쌀 재고 부족을 이유로 정부의 공공 비축 및 공급을 요구했으나 농협은 지난 5, 6월 정부에 조속한 산물벼 인수를 촉구하더니 이제는 정반대의 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당시에 농협은 쌀값 안정을 위해 농협 RPC와 벼 건조장 시설에 보관 중인 2022년산 공공비축 산물벼를 서둘러서 인수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해 왔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농협의 의견을 받아들여 지난 6월 30일 12만 8천 톤에 달하는 공공비축 산물벼를 전량 인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런 요구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인 50일 만에 벼 재고가 없다며 농협은 정부에 공공비축 및 인수도를 요구하는 기막힌 현실에 230만 농민은 아연 실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농업경제주의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농협 보유쌀 재고는 20만 톤으로 통상 한 달에 약 12만 톤이 소진된다고 하면 9월에는 5, 6만 톤이 부족하게 된다는 설명입니다. 그렇다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쌀값 때문에 농민은 쌀 농사를 짓지 말라는 농협의 농민 죽이기인 것인지, 정부가 농협의 인수도를 결정하면 10월 수확기 농가의 수매 가격과 시장 가격 하락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이는 21년 8월 수확기를 앞두고 정부가 전곡 8만 톤을 시장에 풀면서 쌀값이 곤두박질 쳤던 사례가 겨우 1년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또다시 농업, 농민, 농촌을 소멸시키기 위해 농협이 앞장서고 있는 것입니다. 조생종벼 가격이 무너지면 도미노처럼 중만생종 벼 가격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데 불과 4,50일 만에 정부에 인수를 요구하고 50일도 안 되어 인수도를 주장하는 농협은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하루살이 경영을 하는 농협 중앙회장과 경제주의 대표는 즉각 사퇴하기를 바랍니다. 정부는 6월 당정 대통령실 협의를 통해 2022년산 쌀값을 80kg 한 포대당 20만 원대 이상으로 안정시킨다는 계획을 발표했으나 본격 수확철을 앞두고 19만 원대로 여전히 20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농협의 요구를 하지만 정부의 5만 톤 공공비축비를 시장에 풀어 부족분을 충족하겠다고 결정한 것은 농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며 자유시장 경제의 자본 논리에도 반하며 국민을 기반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정부가 쌀값을 올리겠다고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며 농민을 죽이는 정책이 아닌 농업, 농민을 살리는 정책으로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전라남도 의회는 쌀 가격 안정화 정책은 시장 논리가 아닌 농민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이 되어야 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농협의 공공비축비 방출 계획을 전면 중단하고 쌀 목표 가격 상향 등 농가의 소득 안정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 하나, 정부가 약속한 수확기 쌀값 80kg 20만 원 이상 목표 가격에 미달할 경우 그 차액에 대해 즉각 보전하라. 하나, 정부는 생존 위기에 내몰린 농민을 살리고 농촌 소멸을 가속화를 멈추는 농어민 소득 안정화 정책을 마련하고 농업 예산 5% 약속을 반드시 지켜라.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드린 정부의 농협 수확기 공공비축비 방출 철회 촉구 건의안은 쌀 가격 안정화와 농민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내용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